강화 일반 유물 희귀 카드 무작위 보스 유물 일반 유물 고대의 차 세트 고대의 차 세트면 비위생적인 거 아님? 거기다 차 따라 먹고 싶을까? 디펙트 카드 수준 실화냐? 꽃샘추위 한 장을 제거합니다. 일단 모자라. 똥분열. 똥분열 진짜. 똥분열 삭제 좀. 어이씨 잠깐만 잘못 누르면 번개 굿새 떴네. 체력 어떻게 이렇게 다 깎였냐. 아니 그 아, 너무 많이 맞는데. 재구성. 어떻게 재구성 같은 똥쓰레기 카드를 낼 생각을 했는지. 아니, 딱 봐도 구리지 않나? 내가 크리스는 딱 봤을 때, 아, 일단 쓰레기는 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메가크릿이 로봇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보티엄이 있는 거지. 로봇을 보면 참을 수 없다. 나는 로봇이 싫다. 필각 안 나오지? 엑스킥 오한
엑스킥 연코에 구체 발현 달린 거요. 엑스킥은 왜 없어졌지? 섬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 얼알. 이펙트 응애 세력이 지금이라도 먹자. 아, 밀집을 아끼고 카카 포션을 먹을 걸. 까까 정혼돈 탐색. 와, 유타선의 공항 놓침. 어랄 판도라. 아, 그래도 방열판 창공지는 걷어내기 용삽까지 나왔으면은 길 가다가 터보 몇 개 주워서 방열판 빡시게 돌리면 돌리면? 아닌가, 얇은 데 갔어야 했나? 지금 보자. 덱 지금 얇고 오한세장이니까 방열판으로 다 털고 헬로월드 지우고 유성타격이랑 걷어내기 이중시전 이렇게 순환 갖고 오는 게 낫겠는데? 눈축 전기 터보더네. 눈축 전기 고민되네. 유성 타격 이중시전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눈축 전기 손해인데. 융합 빨리빨리 돌리려면은 차라리 방열판 창공 이렇게 볼 거면은 룬축전기 사지 말고 헬로월드. 아, 근데 이거 이제 와서 얇은 데 까는 게, 아, 근데 판도라도 떴고 얇은 데 까는 게, 근데 당장 힘이 없다. 디펙터 좋아. 아이고 선호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디펙터 좋아. 이거, 야, 이거 막막하네. 그래도 유타 나왔으니까 순환 노리는 게
일막에서 재활용 걸렸었는데. 재활용은 걸을 만하지. 강화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터보는 넣어야 융합 쓸거 아니야. 근데 덱이 좀 짜여지고 나면은 그땐 또 융합 쓰면 되니까 터보가 그때는 또 노는데. 포션빨로 버텨보자. 안되면 다음 게임 가야되고. 제거는 잘 넣었는데 뭐 지워야 되지? 이중시전 필수고. 사지직 또 조금 아까운데. 번개구체 쓰면 되니까 그냥 지울까? 오한 준대 많은데 꽃샘 지워도. 아! 에임. 오한 3개나 있는데 꽃샘 수위 지워도 되지 않을까? 하나 피리를 보라라. 휘파람 아닌가? 어떡하지? 빌리 불어봐 소노반. 엘리트에서 죽으면 말짱꽝인데. 아, 이거 긴장되는데. 잠깐만, 이거. 와씨. 어떻게 해야 되지? 방열자가 둘이 괜찮을 것 같은데. 융합 이시가 강화될 때까지 너무 약한데. 융합이시만 강화되면 그 다음엔 잘 풀릴 것 같은데. 지금은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주판은 꼭 있어야 될것 같고. 방열판 보려면 파워 집는 게 맞는 것 같고. 후파 하나 더 넣어야 되나? 그래야 잡을 수 있나? 지금 덱 너무 약한데. 좀만 버티면 융합 이시로 코스트 불려서 그래도 안 되네. 지금 덱 너무 약하네. 죽은 것 같아요. 흠이.
뭐잉? 자가수리가 제일 낫겠지. 그래, 이게 주판이지. 자가수리로 체력 다시 채우고. 드로우가 하나 더 있어야 이게 돌면서 주판을 여러 번 보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바랄 수가 없고. 이렇게 어떻게 유성 한번 띄워서 돌려 먹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융합이 먼저냐, 이시가 먼저냐? 으아, 이시가 먼저 아니었을까? 와, 결과론. 벌써 반피때 동캠 수준. 제발 저거 잡아주세요. 아니다, 호셔 쓰자. 전기 역학. 됐다, 잡았다. 과연 이 디펙트가 무사히 등반을 완수할 수 있을까? 가지 꺼져. 전기역학 방열판 빨리 잡아야 되니까 웬만한 거는 넣기가 좀 꺼려지는데. 결국 이 덱 파워가 방열판에서 나오니까. 메아리 찾아야 되는 거 아뇨? 이거 메아리 찾아서 자가수리각을 보자. 괘씸한 뱀식물 녀석.
왜 깨이지라 너. 메아리 어디 있음? 제가 맡겨놓은 메아리 좀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있다. 이제 자가수리 더블로 쓰고 제가 찾던 메아리 여기 있었네요. 터보 필요 없지. 두 장 이상 들어가는 카드 찾아야 된다. 이거 유물보다는 남은 돈으로 다음 상점에서 제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헐, 미친. 상점이 날 시험해서 카드를 제거할 자격이 있는지. 저 유물 미라손이었는데. 이제 번구 지우면 되나? 삼까까 5판 다 빠졌네. 빡세다. 옴룩. 아, 좋아요. 컴파일 드라이버가 두 장 들어오기에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네. 냉정한 플러스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창공지능 하나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호구이기 때문에. 이넘강 헬로월드는 좀 아니지. 이거 파워가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메아리,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 거. 안녕, 안녕.
이제부터는 파워카드 다 털고 유성 개시계 때리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메아리 메아리 넣을까? 다시 넣을까? 다시 시작이 주판 방어도도 줄 거고 다시가 낫지 않을까? 결국에 순환 산막에서 순환 덱을 만들 거니까. 메아리는 창공에서 뽑아서 쓴다. 저열. 이제 저열 때문에 미라소 놓침. 수고 램즈. 야, 아닌가 이거? 큰일났다. 아, 큰일 안 났다. 작은 일 났다. 왔어. 에너자이저. 코스트가 없는 게 아니라 드로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 예. 아씨.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융방. 역장. 역장은 지금. 주판 방어도가 장난 아닐 거라서. 융합 좀 주세요. 4시간이라니. 2000시간밖에 안 됐어요. 파시직도 강화해야 되는데. 후벼파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너무 늦게 썼다. 그래도 잡을 수 있겠지? 가면 탐색 증폭사다. 증폭도 지금 창의적인 인공지능 생각하면 진짜 증폭사일까? 왜 님 왜 그러세요? 아이 왜 정말 저거는 왜 하필 첫턴 화상을 넣고 그래. 아니 세상에. 유사 휘갈김. 아 이런 아 헤드락 장난해. 아 뭐야 이게. 아이 버퍼가 또 일대망네. 1뎀 특 버퍼 뱀. 어떻게 퍼펙트를 했네. 아, 이 정도. 아이. 개똥겜. 응해 저금통. 증방 이거 탐색 괜히 썼네. 아니 잠깐만 증폭 왜 안 가져. 아 정신 차려.
재계약한 건 아닌데 지금 결국에 방어도 올릴 수단이 파워카드가 없으면 없어가지고 대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닌가 이대로 가도 누구 얘기할 수 있나? 와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아우, 개 또라이 같은 몹 진짜. 놀리라. 실수 한 줄 알았네. 오버클럭 구상 있으면 딱인데. 이랬는데 다음 상점에서 구상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여기서 열쇠 먹고 상점에서 카드 먹은 다음에 강화를 해야 되나? 아니다, 일단 열쇠 먹자. 상점에서 강화 안 된 재활용 이런 거 나올 수 있자. 역장?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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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어렵네. 체력이라도 좀 많으면 덜 어려울 텐데. 체력도 28밖에 없고. 자야겠지.
왜 이렇게 시계 때려요, 달팽이. 나쁜 놈아. 헬로월드 개가네. 아, 나 진짜 모래 먹겠네. 아, 이건 아니지, 진짜. 방열판 싹 다 밑에 처박혀 있고. 심했다, 진짜. 파워카드도 디펙트 같은 것만 나오네. 아, 너무 그러지 않다, 진짜. 첫 턴엔드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아, 진짜. 아, 안 돼. 그래도 달팽이 다음 건 잘 잡지 않을까? 달팽이만 어려울 거라고 희망을 가져야지. 까까나 도우노 데카보다는 얘가 쉬울 것 같긴 해. 아니, 얘가 어려울 것 같긴 해. 돈이 가득 찼다. 점액 투성이 패턴 진짜 더블이 엮였다. 왜 쟤는 공어보다 빡센 상태 이상 넣었죠?
이걸 버퍼를 다 먹이든. 파워를 써서 드로우를 봐야 되는데 점점 쓰기 애매한 파워 카드가 늘어난다. 아이 미친. 저백두송이 진짜. 발판은 이 정도 떴으면 잘하지. 드로우가 이 정도만 잡혀도 잡는데 문제가 없는데. 달팽이 정말 혐오스럽다. 파워가 다 휘갈김이 됐어. 폭풍으로 마무리. 2047. 걷어내기, 역장, 증폭. 뭐 강화해야 되지? 파지직, 역장, 증폭? 다시 시작. 헬로우 월드님, 제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파지직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되네.
잘 나왔다. 이 정도로 잘 나오면 참 게임 편할 텐데. 까비 잡았었는데 걷어내기가 나네. 포션 먹고 잡을까? 상태 이상대로고 핸드벨 릴 일은 없지. 자식, 밀집 깎아봐. 밀집 깎아봐. 계속 깎고. 어차피 플라즈마소. 아, 똥구성 각인데. 각이네. 똥구성 각이네. 근데 결국 나중에 폭풍 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재구성 3번 써봤자 취약, 아니 손상 생각하면은 방어도 꼴랑 2 오름. 아니 고동까지 맞으면은, 아니지 고동은 계산하면 안되지. 아니 그래도, 아니지 고동도 계산해야지. 버프 걸 때마다 맞잖아. 이렇게 보니까 재구성 빙시간에 어제나 빙시 같았지만 유난히 빙시간에 증폭방열 뜬 건 좋은데 되게 많이 맞겠다. 이걸로 유성 쓰고 증폭 창공. 그다음 증폭 방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뽑을 카드 더미에 카드 넣어놓지? 맞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 쓰고 넘겨야 되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두 장 나와서 들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턴종하는 게 맞겠네. 아 헬로월드 좀 낄 때 껴라 좀.
아, 헬로월드. 안쓸 수도 없고, 아이고, 씨. 아니, 헬로월드. 그럴 수도 있지. 헬로월드는 좋은 카드지만 낄 때 꼈으면 디펙트 카드 수준이 그렇지. 역상 왜 안 뽑힘? 4장 뽑으면 뽑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제 드로가 업장이니까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아, 헬로월드 써서 꼬이잖아. 디펙트 카드가 그렇지. 아니, 역장 돌려야 되는데 헬로월드 때문에. 끝. 후파 왜 6딜이야? 쓰던 후파 어디갔어? 66딜 11배 차이. 띠. 속도가 60분 이내에 승리했습니다. 공유되는데 저거 새로 생긴 애기 후벼파기라서 퍼펙트 한 번도 못했어. 달팽이 때 너무 힘들었다.